잊혀져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연예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우리 곁에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 이주일 선생님이 2002년에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3, 4회전을 끝으로 세상을 등지셨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장례 집행위원장을 하셨고 그분하고는 친구시죠. 우리 때는 곁을 떠난 백남봉 선생님도 그분의 친구이시죠. 코미디계의 거목이십니다. 우리 한무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어요? 갑자기 오셨습니다. 저하고는 피보다 진하고 클럽보다 진한 사이. 삼각산 이야기 콘서트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소개한 사회자는 우리 늘 사랑봉사단의 회장입니다. 저하고는 뭐 친형 동생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늘 사랑봉사단의 상임 고문으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월요일 날이 25일이고 26일 날이 화요일인데 옛날에 MBC 문화방송에서 한참 그 시청률이 좋았던 웃으면 복이 와요. 거기 26일 날 저희들이 녹화를 합니다.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옛 추억을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 출연하는 데는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배현정, 배일집, 원영수, 한기승, 김학래, 최양락이 많은 우리 후배들이 나오는데 그게 한번 이제 선전하면 여러분들 시청을 한번 해주시면은 옛날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박수 유도하는 저 친구가 대한민국에 자기 돈 들여서 이런 행사는 안 빠져요. 우리 MBC, SBS, KBS도 저 친구는 알아줍니다. 참 좋은 동생인데 자 박수 한번 유도해봐. 네. 저도 늘 사랑 봉사단의 상임고문으로서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방송 활동하는 것은 여기 오늘 아이넷인가? 아이넷의 그 가요대행진에 앞으로 방송은 안 했어요. 저는 아이넷 방송에요 새로운 프로가 생겼어요. TV 극장쇼라는 프로가 생겨서 제가 2회분을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현철이, 김상희씨, 한혜진이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INS에 방송되면 꼭 보세요. 거기 사회자는 이제 이용식이가 사회를 받고 저는 특별 출연으로 1회를 제가 녹화를 했어요. 방송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굴 좋대는 거예요? 너는 반말하냐 한마디로.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김우경 씨에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김우경 씨는 저하고 한 7, 8년 전에 독일 교포 위문 공연을 갔었는데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 갔었는데 그때 MC로 같이 갔었어요. 근데 참 칭찬 많이 받았어요. MC는 아주 깔끔하게 잘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70이 훨씬 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요새 애들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생각하고 요새 애들 자라는 거 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세월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좋게 얘기하면은 요새 애들은 영리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은 자랄 때보다 발랑 까졌어요. 어떤 집안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님, 아들, 며느리, 5살 된 아들, 8살 된 아들이 셋이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가 조금 늦게 나오니까
다섯 살 된 아들 이 녀석이 자기 지퍼를 또 내밀더니 자기 꽃을 꺼내놓고 아빠 아빠 이게 뭐야? 엄마가 꽃이야 꽃은 이거는 꽃이야. 아빠 내 건 꽃이야. 형 건 뭐야? 형 건 자지다. 아빠 건 뭐야? 내 건 조지다. 할아버지 건 뭐야?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놈아 할아버지 거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야야 너희 할아버지 거는 내가 잘 알아.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건 뭐야? 너희 할아버지 거는 족도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영리하고 발랑 까졌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경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